찾아온 이곳.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들어가. 왠지 낯설지 않은 공기가 느껴지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죠. 놀았던 데지. 언제나 신나지만 더 신났네요. 우리 건우가 방이 삼촌하고 처음으로 키즈 카페 갔었거든요. 애들이 키즈 카페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키즈 카페 데려가서 좀 놀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희 씨가 애들 좀 키즈 카페에 한 번씩 데리고 가주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안 데리고 오니 여기? 형님 좀 나가요 또. 어떻게 편하려고 집에만 계셔? 이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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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로 내려가기. 아, 이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아. 오호, 나 언제 거기까지 갔어?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거기 내려오는 곳이야. 아, 여긴 천국이죠. 아, 그럼요. 어쩜 저렇게 신나야 할까, 매사에. 와, 여기 진짜 천국이다. 저 봐, 투스텝으로 뛰잖아요, 저렇게. 저거 진짜 신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어제 시야를 넓혀서 위에도 보는 거. 아, 그나마 다행인 게 배가 먼저 나와가지고 배가 먼저 나와서 다행이네.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가네? 아이고, 어떻게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포기하나요? 포기할 법도 한데. 삼촌한테 올리려고. 아, 지금 너 잡으러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역시 건우.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우와, 똑똑해. 나는 동생 있는데 근데 여기 없어. 여기 있어요. 네. 건우 온다. 동생 왔다.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지금. 아팠어. 아팠어. 아이고 어떡해. 오늘 건우 혈액순환 잘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건강이 좋은 거야.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아이고. 가보자. 네 발로, 네 발로. 이제 나가네요. 어, 아이고. 그래, 아프면 나가는 게 맞아. 우와, 이거야.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아, 지금 뭐 소리에 이끌려서. 와, 노래방도 있어요. 건우 노래 듣나요, 오늘? 아, 건우 노래 잘할 것 같아요. 흥이 많아가지고. 노래는 모르지만 일단 리듬은 타요. 아, 지금 나름의 안무 같아요. 이게 포인트 안무. 지휘하는 건가요, 지금? 우와! 한데요? 박수까지. 아, 소질 있네. 자, 이거 해야지. 그래야지 놀 수 있어. 아, 동생 물도 챙겨줘. 흘릴 수 있어, 흘릴 수 있어. 안 되는데 그만 마. 못 마를까 봐. 아, 이거 또 힘내서 이제 또. 라운드 2 돌아야죠. 또 뭘 봤어요? 일단 달리죠. 뭔가 포착이 되면. 아, 아이고. 건우가 좋아하는 트램펄린. 목도리 도마뱀 했죠? 지난번에? 이상하게 꼭 저렇게 경사진 트램펄린을 꼭 올라가더라고요. 귀여워서 아이들이. 도전하고. 울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아, 자연스러웠어요. 누비고 다니네요. 누비고 다녀 진짜. 어? 어? 어 뭐야? 갑자기 어 전기 나갔다. 어? 아 정전이 아니에요. 우와 여기 클럽도 있어요? 우와! 건우가 아주 박자감이 좋아요. 네.
어디서 보고 배웠어? 그래도 좋아요. 누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아, 달려갈 수 있어. 아 진짜 입장료 안 아깝다. 이렇게 놀아주면 뭐 고맙죠.